자, 여기다 참 신기한 게 네. 마늘을 조금 넣어. 아, 마늘을? 여기다. 지금 마늘을 넣는 건 비린내 잡으려고 넣는 거예요. 뭐 유럽에서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조리를 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왜냐면 마늘 편채를 썰어가지고 마늘을 넣고 또는 이제 파슬리 그 줄기 있잖아요. 파슬리 줄기가 이 비린내를 좀 잡아줘요. 아, 그래요. 그래서... 화이트 와인을 살짝 넣고 우리는 저희는 물을 넣지만 화이트 와인을 살짝 넣고 우리 하면... 물을 조금 넣을까? 요 정도만? 어, 요 정도만 넣자. 한 요 정도만. 네. 조금만. 얘를 입을 벌리게 하는 방법이야. 근데 요게 쉽게 입을 안 벌리네요. 아, 이게 좀 더 익으면은? 원래 이 정도면 입을 벌리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. 여기서 팁을 한 가지 좀 드리자면. 아니, 팁을 몇 개를 주시는 거예요? 아니, 또 해드려야 되니까 네. 뚜껑을 덮으면 입을 빠르게 벌릴 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아, 좋은 팁이시네. 네. 감사합니다, 형님. 그러면 얘가 입을 벌릴 동안에 네. 알배추를 여기 머리만 이렇게 잘라. 머리만? 응, 이렇게 잘라서 반만 자르자. 이렇게 잘라놔. 보세요. 지금 다 이렇게 벌어졌어요. 우와! 그러면 벌어진 애는 꺼내서 알을 뺄 거예요. 아, 벌어진 애들은? 네, 여기다 식은 다음에. 네. 건져내가지고. 건져내서. 와, 이거 봐. 야, 진짜 크네요, 알이. 와, 진짜 크다, 이거. 이거 봐. 오우, 이거 봐. 와, 선생님, 섭이 이렇게 큰 거구나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. 고추장 된장을 반반 5:5로 넣을 거예요. 어, 고추장 된장을? 자, 된장을 한 숟갈. 한 숟갈 큼직하게 넣습니다. 고추장도 한 스푼. 고추장도 큼직하게 1:1 비율로. 1:1로. 1:1 비율로 큼직하게 고추장 넣습니다. 계속 풀어주세요. 그리고 우리가 생강 조금 갈은 거 넣게. 조금만. 그리고 매실 반 스푼. 매실 반 스푼. 조금. 많이 넣어요. 어, 생강 많아요. 아, 이 정도 조금이에요? 네. 많아. 아, 이것도.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만 넣으세요. 이 정도요? 티스푼으로 반 스푼. 티스푼으로 반 스푼. 너 티스푼 뭔지 몰라? 아니, 밥 스푼 주고 티스푼처럼 하라고. 요만치만 이게 다. 이거? 요만큼이요? 매실에 반 그리고 배추를 넣는데 줄기 부분 먼저 넣자. 네, 이파리 부분 이제 끝머리 부분 넣어줍니다. 이렇게. 네, 자, 콩나물 요거 여기 있는 거 다 넣지 말고 요 정도만. 아, 반 정도만. 반 정도만. 지금 뚜껑 잠깐 닫으세요. 콩나물을 넣기 때문에. 네.